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이번 유튜브는 시험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능 특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시험 보기 전날이나 그 즈음에 항상 꿈을 꿔요. 보통 수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어시험지를 받는다던가 시험 장소가 바뀌어서 머릿속이 하얘진다던가 이제 이런 꿈이죠. 혹은 어떤 분들은 아마 시험 때가 되면 배가 아프거나 또 설사를 하거나 이명이나 두통, 또 어떤 경우 불면증을 경험하시기도 하죠. 결국 정말 시험 자체가 너무 싫어지고 피하고 싶은데요. 시험 불안이 심해지면 어떤 때는 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시험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우울이라는 건 완치라는 말을 썼는데 불안은 다스린다고 하죠. 불안이란 감정은 없앨 수 있다기보다는 거기 항상 있는 감정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성취지향적인 분들이 더 시험 불안을 경험하거든요. 시험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한 심리적 원리는 이완을 하는 겁니다. 한 근육의 이완과 긴장 상태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요, 시험 불안은 항상 불안한 범불안 장애하고 달리 상황 의존적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때만 잘 넘기면 늘 긴장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꼭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험 전날 왜 샤워하면 머릿속에 든 거 다 날아간다고, 씻겨져 나간다고 절대 머리 안 감고 몇 날 며칠 공부만 하시잖아요. 이거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이완을 하려면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목욕, 마사지, 요가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시험 전날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간단한 샤워라도 하고 몸을 이완시키고 잠을 청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불안과 연관돼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잠을 자는 거죠. 마치 우울의 가장 값싼 해결책이 햇볕 쐬기와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말이죠. 잠을 자면 불안이 적어지는 이유는 뇌와 몸 모두가 최고의 이완 상태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안하면 잠이 안 오죠. 우황청심환이나 뭐 안정액 같은 항불안제를 쓰지 않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잠을 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평소보다 딱 1시간만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수능 전날이라고 오후 7시부터 침대에 누워서 자야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앞으로 10분 동안 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곰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심리적 원리입니다. 잠이 안 오면 더 불안해져서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내일 시험 잘 못 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자, 이런 생각을 멈추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시험 전날 잠이 안 오는 건 너무 당연하지 뭐. 일단 15분만 그냥 누워있자. 그냥 시체처럼 그냥 15분만 누워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멍때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누워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파도처럼 시험이 끝나면 너무 좋겠지. 시험 빨리 끝나라. 시험 끝나고 뭐하고 놀까. 뭐 이런 이제 시험 생각이 막 몰려들 겁니다. 혹은 시험 끝난 후 생각. 그러면 아니야. 그건 너무 먼 일이야. 아직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또 장기간으로 보면 시험 끝나도 계속 살아내야 하는 걸. 그냥 일단 누워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좋고요. 보통은 이제 15분이 지나도 깨어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또 다독여보세요. 일단 내 생각을 손님처럼 대하자. 시험 전날이니까 생각 많은 게 당연하지. 생각을 손님처럼 오고 가게 놔두자. 그리고는 호흡에 집중을 하세요.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부러 크게 숨 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생각 대신 감각에 집중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거나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제일 빠른 게 호흡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서 편안한 자세로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생각을 멈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잠 안 올 때 양 두 마리 양 한 마리 이거 세는 것도 잠에 대한 강박, 생각의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거든요. 이 방법으로도 잠이 안 오고 많이 불안하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시험 불안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험을 치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시험을 못 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빠뜨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대학에 못 가면 어쩌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불안할 뿐이죠. 일단 인지적인 측면에서 잠을 자려 해도 이렇게 해도 잠이 안 오시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또 불안해졌구나. 큰 시험에서 불안한 게 당연하지 뭐. 불안아, 어서 와라, 반갑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불안에 이름도 붙여주세요. 아유, 내 불안을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초콜릿, 초코라고 해야 되겠다. 초코야, 뭐 빼빼로야, 내 불안아, 반갑다. 이렇게 초코라고 이름 붙인 이 불안과 악수하는 상상을 합니다. 긴 빼빼로와 악수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 불안입니다. 좀 우습죠? 근데 이 방법은요, 수용전념치료 ACT라는 그 기법에서 말하는 탈융합을 위한, 인지적 탈융합을 위한 기초과정이에요. 즉, 근거가 있는 심리이론이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일단 불안과 악수하는 이런 상상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불안을 내 몸 밖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 초코가 손님처럼 나한테 찾아들면 내가 어떻게 되지? 배가 아프구나. 몸이 떨리구나. 호흡이 가빠지는구나. 그렇구나. 몸 밖에서 불안을 지켜보고 불안에 의한 나를, 나의 증상을 지켜보는 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불안하지. 그런데 불안한 건 내 생각이고 내 전체는 아니야. 초코 내 불안한 감정은 구름이고 나는 하늘인데 뭐. 구름이 하늘에 뒤덮여 있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나는 여기에 있고 구름이 좀 끼어 있어도 불안해도 내일 시간 맞춰서 시험 보러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 보세요. 아이, 잠 몇 시간 덜 잔다고 시험 전체를 망치는 것도 아닌데 뭐. 여기서 핵심은 생각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몽, 사몽이던 잠을 결국 잤든 못 잤든 누워있는 채로 그런 대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조금 덜 잤거나 자다가 깨거나 뭐 얕게 잤더라도 자기를 들볶거나 도중에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최악의 생각을 피하고 조금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날이 밝았습니다. 자, 긴장되죠? 불안하죠? 안 불안한 게 비정상이죠? 보통은 감독관 얼굴을 보고 시험 문제를 받기 직전이 가장 불안하실 거예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받고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심호흡을 몇 번 하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불안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겠다. 하늘에 구름이 좀 있지만 그냥 가겠다라고 결심하세요. 물론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지나가고 쉬운 것부터 풀자고 마음먹은 후 시험을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불안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험 문제를 계속 푸는 겁니다. 아유, 내 불안 초코가 친구가 돼서 나와 여기 있는데요. 뭐 그래도 잘해보자 초코야, 불안아,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알면 아는 대로 풀고 모르면 넘어가시고요. 모르는 문제에 걸려 넘어가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불안 없이 시험 보겠다는 건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망정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불안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씨름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유튜브의 핵심이에요. 불안에 대해서 올가매어질수록 더더 불안해지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3년 내내 공부했는데 한두 개쯤 아는 게 있겠죠. 지레 포기하거나 찍지 마시고요. 일단 담담하게 시험을 풀어보세요. 제가 매학기 시험 문제를 출제해봐서 아는데요. 출제위원들도 10문제 중 2, 3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요. 가끔은 다시 수능을 보면 출제위원 본인도 풀지 못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중에 시간 남으면 푸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비밀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불안은 결과에 대한 불확정성,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신이 나타나서 어느 날 짠! 내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한테 강력하게 계시를 내리는데 이거 정말 맞아. 내 말을 꼭 믿거라. 넌 네가 원하는 그 무슨 무슨 대학에 반드시 갈 거야. 아, 내가 약속할게, 보장할게. 라고 말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무척 기쁘겠죠. 불안도 적겠죠. 네. 나중에 어쨌든 불뜬 떨어지는 그 순간은 무척 기쁘고 불안이 적어질 겁니다. 바로 신이 나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상상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최선의 상황을 도저히 생각을 못하겠다면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최선의 상황도 마음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죠. 물론 공부를 덜 하면 시험 점수가 덜 나옵니다. 뭐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또 공부하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면 되죠. 그게 아니면 남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 되죠. 그게 훨씬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나 자신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요. 현실을 살다 보면요. 재역전 기회도 옵니다. 대학만 놓고 보아도요. 이게 좁게 그냥 보아도요. 편입도 가능하고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전공도 바꿀 수 있고 뜻밖의 교수님이나 친구도 만나고 유학도 갈 수 있고 자퇴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자격증 딸 수 있고 별의별 선택지가 다 있습니다. 현실은 그냥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시험 불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력에 대한 압력이 또 학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요. 그래요. 인생은 불안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불안도 다스릴 수 있고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다 보고 나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지만 일단 끝까지 시험을 보고 최선을 다한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대학원 시험 치르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사실 저희 딸이 고3이라서 요번 수능 치거든요. 우리 딸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 진심을 담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